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환상의 섬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의 한림읍에 있는 아주 깔끔한 전원주택 또 단독주택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1488호가 됩니다. 1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31-1번지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64제곱미터입니다. 약 5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99.57제곱미터입니다. 약 30평 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 건축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5,580만 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억 7,900만 6만 4천원이 최저 가격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증 권리는 농협의 근저당이 됩니다. 2017년 1월 4일이죠. 농협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2,200만 원이고요. 현재 점유자는 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후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으로 현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세입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응찰하면서 참조를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고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7만 3천 원이 됩니다. 특별 조건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요. 네, 제주도가 되겠죠. 제주도가 됩니다. 백록담은 잘 있는지, 요즘 뭐 백록담에는 아주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이제 제주시가 되겠고요. 이곳은 이제 곽지해수욕장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비양도라고 있고요. 곽지해수욕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곽지해수욕장이라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오름들이 있네요. 과오름인데 말젯오름, 셋오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곽지해수욕장은 굉장히 유명하죠. 귀덕 1, 2 항구가 있고요. 이쪽에 항만이 있죠. 이곳은 뭐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올레길 15코스가 지나가고 있네요. 이곳이 이제 올레 코스가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곳에 입주해 있죠. 마을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이 되어 있죠. 마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에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의 거의 가운데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지죠. 네, 이곳에 있다. 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환경을 좀 살펴보시죠. 네, 아름다운 섬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아주 나무가 멋진데요.
네, 요 여기 있는 이 주택이 되겠죠? 이 주택이 됩니다. 앞에 있는 나무가 너무나 멋지죠? 네, 나무라가 멋진데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들 이제 번지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주위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아마 보수지 않을까, 보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국적인 이런 나무들도 있죠? 이국적인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주택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던 주택이죠. 아주 깔끔합니다. 30평이죠. 근데 건물 세 개가 같이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시의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뒤에서 보면 더욱더 아주 선명해 보이죠? 제시의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죠? 네, 이 주택이 되겠죠? 이 주택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아주 깔끔한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깔끔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